왜 또 울어? 집에서 맨날 보면서. 네, 사장님 혹시 휴지 오래 기다렸어? 안 기다렸어. 한 10분? 11분? 음료 주문할래?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라떼 따뜻한 거? 라떼 따뜻한 걸로 하나. 보고 왔어, 그래도? 어떤 거? X 보고 온 거 아니야? 나는 문자 보고 그냥 바로 일로 온 거야. 아, 진짜? 응, 응.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보고 와서 걔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. 아니, 어떻게 진짜 안 보지? 그래도 봤으면 좀 더 케빈이가 흔들렸을 수 있는데 저희 추억 보면은 아쉬웠어요, 너무. 추억 같은 거는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여지를 좀 덜 주고 싶었고요. 그거 보고 왔구나. 어제 이거 편지 같이 읽었잖아. X 속마음 확인할 수 있다고. 나는 이러고 있었는데 너 아, 나 안 볼래 바로 이랬잖아. 그렇게 바로 그랬나? 어,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. 그렇게까지 바로 할 일이야? 그냥 나 상처받았었어. 그랬어?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나는. 왜? 아니까 안 보고 싶었지. 알아도 볼 수 있잖아. 볼 수 있지. 진짜 안 봤구나. 난 말만 그렇게 하고 먼저 보냈을 줄 알았거든. 진짜 안 봤구나. 뭘 보고 왔으려나? 우리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이나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 다 담겨있는 방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너가 인터뷰 때 나에 대해서 한 말들 영상을 본 거야? 지금 내 눈앞에 너 모습이랑 너무 다르게 행복했었더라고. 근데 너가 했던 아픈 말들도 담겨있더라. 너 왜 이렇게 나를 모른 척하냐? 아니 모른 척 안 하고 싶었는데 너 나 다 같이 있을 때 시선도 안 주고 그냥 모르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나 대하잖아. 그냥 약간 근데, 안 친한 느낌으로. 티나 그렇게까지 나한테 거리를 둘 이유가 없었잖아. 뭐 거리는 뒀지. 뭐 그렇게 막 살갑게 할 수는 없었지. 신경은 쓰였어? 신경 당연히 쓰이지. 신경 쓰이니까 살갑게 못하지. 나 안 들어왔을 때 어땠어? 다음 날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왔죠.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, 되게. 언제 들어오는 거지? 하면서. 원래 예정된 게 14일에 들어가는 거였거든. 근데 나도
너 14일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어. 진짜? 그냥 내 생일이었잖아. 그래가지고 그냥 내 생일 아는 사람이 한 명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. 안 들어와서 놀라긴 했었지. 같이 들어왔으면 달랐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. 혜연이가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랑 좀 잘 지내는 거를 보면서 더 그러는 것 같고, 저도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혜연이가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럽고. 너는 선물도 사놓고 편지도 해놓고 있었으면은 되게 서운했겠다.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지. 그냥 너한테 선물이고 싶었어. 너가 반길진 모르지만 그냥 너한테 선물로 짜잔하고 기쁘게 나타나고 싶었어. 너는 나랑 친해지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? 조금씩. 조금씩? 진짜 안 온 날이 없다. 너는 모르고 알 길도 없고 알려 하지도 않고 혼자 울고 있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. 제가 계속 말했어요. 김민이는 또 얘기는 해주지 않아가지고 아쉬웠는데, 계속 손을 긋는 대답과 표정과 말투여서 마냥 행복만은 안 했어요. 넌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나를 안 보내. 그렇게 우는데 어떻게 봐. 혜연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은 아련한 눈빛 보내고 막 계속 나 좀 봐줘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쉽지 않더라고요, 마음이.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제가 누군가한테 호감이 지금 가니까 그런 혜연이의 스탠스가 부담스러운 것 뿐이에요. 안 울면 볼게, 안 울면. 안 울면 보통 이제 안 우는 거야? 어, 안 울잖아. 아, 진작에 얘기할 걸 그랬네.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어? 그치. 계속 문자 오잖아, 속마음 선택하는 거. 근데 너가 계속 선택하지 않았다는 문자가 나한테 오잖아. 표는 어디로 갔을까? 어디로 갔을 것 같아? 딱 말해도 돼? 아니, 말하지 마. 그래도 너는 첫 번째 데이트를 했던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. 야, 나 그렇게 울고준 사람 아니야. 그 표가 항상 같은 곳일지 다른 곳일지 그것도 궁금하다. 근데 확실한 건 나한테는 단 하루도 보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내지 않을 것이고, 그거는 또렷한 것 같아. 그치. 사실 저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죠.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마음이 가는 거는 혜연이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제가 지금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한테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 입주한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 너가 데이트 나갔잖아. 그냥 그게 되게 너무 처음 보는 장면이고 모습이라서 그게 난 그 테마가 뭔지 알고 있었었거든, 너의 테마가. 아, 그래? 첫 만남. 그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, 아무 말 할 수 없는 나도 슬펐고 너무 내가 무력해지더라고.
재밌어서 그래서? 그때? 응. 나랑 갔던 때잖아. 갔었던 때지. 있어서부터 되게 절망적이었어. 한 사람이 끝나니까 난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시작됩니다. 이렇게 해서 또 마음이 무너졌었던 것 같아. 그냥 다들 나랑 얘기를 안 해봐서 그냥 얘기가 하고 싶었나 봐. 데이트할 때 여자들이 토킹룸이 얘기 안 했어? 응, 뭐 그런 거 못 들었어. 내가 다 거짓말 말했거든. 아, 그런 거 들었지. 아, 그래? 어, 여사친이만. 영향이 있었군. 1년 동안 연애했고 뭐 이런 거 들었지. 그래? 또 아니야 했어? 그냥 너가 잘못된 정보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. 그래? 하, 그런 거 왜 말해? 말해줄 수 있지. 왜 말하냐? 나한테 얘기했으니까. 그걸 또 해명하고 싶었나 보다. 왜 1년이라 했어? 절대 지켜, 6년. 그 사실을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어. 오히려 6년 연애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낄 자리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? 그냥 장기 연애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너를 더 좋게 볼 것 같았어. 나중에 밝혀지면은, X가 밝혀지면 그때 우리의 시간들을 얘기해도 나쁘지 않으니까. 그런 거는 계속 기억에 남긴 하더라. 만나면서 뭐 좋은 거를 많이 못 해주고 좋은 곳에 많이 못 데려가고 이런 거는 기억에 많이 남긴 하더라고. 그래서 뭐 좋은 곳 가거나 하면은 생각나긴 했어. 약간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살아가는 데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나의 20대도 다 너였잖아. 너랑 헤어진 지 그래도 꽤나 지났는데도 계속 그냥 너가 잊혀지지 않으니까. 그래서 너랑 나랑 진짜 시기만, 타이밍만 너무나도 아쉽게 틀렸던 것 같아서 이걸 기회로. 너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. 그냥 지금처럼 막 나를 아예 눈빛, 눈길도 안 주고 피하기만 하고. 아, 그냥 혜연이 제외. 아, 그냥 혜연이 안 돼. 이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.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속상해. 어떻게 생각해? 알겠어. 집 가서 얘기 많이 할게. 그게 요지가 아니잖아. 나는 여기서 너가 그래도 아직 시간이 꽤 남았잖아. 그러니까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. 너무 그렇게 계속 힘들지 말고 앞으로 꽤 같이 더 있을 텐데. 근데 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. 그것도 너가 이렇게 계속 힘들어하면 너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. 나는 후회 안 해. 나 후회 안 해, 진짜. 그냥 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할 거야. 가는 대로 표현할 거고. 자기의 말 한마디에 그냥 내가 너무 기대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할 걸 알아서 자기 마음도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부러 더 숨기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.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. 한 칸이 쌓였는데. 얘기해서 재밌었어. 그래도 어쨌든 집에서 얘기 많이 할게. 내 말도 걸고 할게. 나 갈게. 나는 가야 돼? 가야지. 아, 배고파. 아, 배고파. 이따가 봐. 나도 갈래. 작은 종이들에 이제는
시간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할 정도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제서야 그나마 좀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도 좋고 말 걸어줘서도 좋았어요. 그전에는 진짜 남보다도 못하게 대했었어서 말을 걸어주고 장난도 쳐주려고 해서 고마웠어요. 근데 분명히 규민이랑 있으면서 계속 상처받고 계속 성근은 규민이 보는 것도 아팠는데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시간 때문에 그날 하루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그냥 하루 종일 운다고 해서 생각보다 좀 더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. 규민이가 막 계속 그렇게 울고 그러는 게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엄청 힘들고 하지는 않아요. 조금 더 내가 이 친구한테 살갑게 굴어도 되겠다. 조금 더 좀 내가 너무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면은 더 힘들어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 켜내서 저 널 혹시